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효초입니다. 지방간은 음주와 비만 때문에 생기는 질환으로 운동 부족과 서구화된 식습관이 주요 원인입니다. 혈중 지질의 농도가 높은 고지혈증이나 당뇨병이 동반되며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인데요. 지방간을 없애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는 음식이 양파입니다. 목포대학교 자료에 따르면 양파는 100g에 평균 20.3mg의 페르세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껍질에는 322mg으로 많으며 특히 자생 양파가 2에서 3배 더 높게 함유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조지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의 매운맛과 페르세틴 성분은 지방 합성을 방해하고 지방세포의 위축을 유도해 성숙한 지방세포의 파괴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양파만 섭취할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지므로 같이 먹으면 지방간을 없애고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양파 효능을 극대화하여 지방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방간에 좋은 음식, 특급 비법, 양파 주스 만드는 법입니다. 재료 준비는 1인분 분량입니다. 양파 200g, 대추 4개, 물 300ml, 냄비가 필요합니다. 양파 주스 만들기 과정입니다. 양파는 겉잎에 지방간을 없애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지저분한 것만 떼어내고 최대한 겉잎을 남겨둡니다. 양파 껍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이물질과 잔류 농약 제거를 위해 씻습니다. 대추 역시 이물질 및 잔류 농약 제거와 화육 분리가 잘 되도록 12시간 동안 물에 담가 두었다가 씻습니다. 양파 효능 극대화시키는 포인트는 간 기능 향상에 좋은 대추입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지에 실린 내용에 따르면 대추의 폴리페놀과 사이클릭 AMP 성분은 항염증과 항지질 효과가 뛰어나서 지방이 간에 쌓이는 것을 억제하여 지방간을 없애고 막아주며 간질환을 완화하고 예방하여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파와 대추로 주스를 만들어 먹으면 지방간을 없애주고 간 건강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불린 대추는 과육과 대추씨를 분리합니다. 대추씨는 불면증과 심신안정, 숙면에 도움이 되니 약한 불에서 5분 정도 볶아서 사용합니다. 냄비에 양파, 대추과육, 볶은 대추씨를 모두 넣고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약불에서 10분 동안 더 끓입니다. 끓인 건더기에서 대추씨와 양파, 겉잎은 골라내고 믹서로 갈아서 섭취합니다. 놀라운 양파 효능 조금 더 있는데요.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혈당을 내려주어 당뇨 완화에 도움이 되며 혈압 조절이 잘 되어 고혈압 개선에 도움이 되며 동맥경화 예방과 고지혈증 개선에 탁월하며 혈중 나트륨 수치를 감소시켜주며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관을 강화하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혈전을 방지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지방간에 좋은 음식, 양파 효능과 양파 주스 만드는 법, 지방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건강한 음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